전시장 어때요? 아, 느낌이? 완전 예뻐요, 진짜. 진니님 그림 원래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못 봤던 그림도 있고 다 너무너무 예쁘고 색감 진짜 짱입니다. 역시. 안녕하세요. 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며칠이지?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전시장을 왔어요. 오늘 전시장에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오늘은 전시장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어때요? 전시회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딱딱하잖아. 카메라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 있어? 맞아. 여기 인기작. 네? 전시장 어때요? 느낌이? 아, 완전 예뻐요, 진짜. 진니님 그림 원래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못 봤던 그림도 있고 다 너무너무 예쁘고 색감 진짜 짱입니다. 역시. 너무 잘 올라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상대로요. 니모 작가님의 자, 한마디 해주세요. 자, 전시회. 아, 이 또 노을 갤러리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무도감을 실컷 하고 갑니다. 안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즐겁게 좀. 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가시는 전시회가 됐습니다.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 밑에 계시니까 이런 분들. 네, 대박 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신 작가님도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작품 무장이 많네요. 어디요? 작품 무장이 많아. 아, 70점 정도 네. 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 거부터 해서 네. 이제 요즘에 그리는 것까지 좀 나름의 저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림이 좀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또 올해 전시 계획은 없으세요? 아, 저는 네. 당부가 없고요. 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까요? 아, 저도 이제 수신 작가님의 그 프로젝트에 자극을 좀 받아서 저도 이제 이번 봄 다음 주에 테스트 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또 연결시켜서 프로젝트 하는 걸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보여주려고. 네. 살도 좀 뺄게요. 걸어다니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전시회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그림이 너무 멋있고요. 아, 정말 꼭 직접 오셔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했어요? 술 먹은 거 아니지? 아, 술, 아, 술을 많이 드셨군요. 자, 여기 외빈님은. 네, 외빈님은 멋있다. 지인이 옆에 그 녹작들 다 내놨네. 아, 어? 저는 술을 안 드셨죠. 왜 그러지? 주연이 왜 저러지? 또 이렇게 먼 길을 또 찾아주셔가지고 제 전시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장병수 작가님이신데 유명하신 작가님을 또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어때, 뭐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아주 뭐 물론 진짜... 작가님의 그런 디테일함은 없지만 아니 근데 굉장히 네. 정감 넘치는 그림이라서 네, 네. 그냥 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입에 착착 감긴다고 하잖아요. 네, 네. 진짜 눈에 착착 달라붙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내려가면 반드시 찾아뵙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버선바로 뛰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전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전시장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내일 좋은 토크쇼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